오랜만에 롯데리아에서 좀 푸짐하게 샀는데 토네이도 딸기 아이스크림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다 녹았죠 거의. 그래도 아직 시원해서 먹을만 할 것 같으니까 만나게 먹고자 하고요. 빈도도 사왔는데 보냄새 뜬다 그래서 포장으로 1,000원 더 비싸게 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일회용이었어. 그래서 뭔가 돈이 아까워.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원래 이렇게 나온대요. 햄버거 값으로 10,000원 이상 쓰다니. 빙수 때문에 4,000원 정도예요. 얘도 한번 리뷰해보고 일단 아이스크림부터 먼저 먹어볼게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다. 애기 때 한번 먹고 존맛이었는데 커서 먹어도 존맛. 진짜 맛있다. 생딸기 씹히는 맛. 건조딸기? 맛있어요. 아무튼 건조딸기 맛하고 생딸기 맛 좀 비슷한 것 같아. 맛있다. 보냄새가 아마 얼음이 또 있었어요. 근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 얼음인지 식용 얼음인 것 같은데 시원하겠다. 저는 카페인으로 롯데리아에 좀 안 먹은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엄청 비쌌던 해물이 같아. 이게 4,000원씩이나 하다니 비싸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여름 시즌이라고 또 얼음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날짜가 보니까 왜냐면은 아이스크림이 녹아있죠. 근데 파인애플이랑 막 이것저것 들어있어서 숟가락이 없나? 숟가락 다 챙겨줘야 센스가 없어요. 그쵸? 숟가락이 없다. 보냄새 나중에 제가 써먹든지 버리든지 하면 되고요. 뭔가 숟가락이 없는 게 센스가 없지만 그래도 아이스크림을 사먹어서 다행히 토네이도 아이스크림 사먹어서 여기 남아있어가지고 얘로 먹으면 되겠죠? 우선 아이스크림부터 시원하게 먹고 팔 이 상태로 먹으면 맛있으니까 섞어서 먹을게요. 팥빙수랑 과일 빙수? 이런 거 한번 시켜서 먹어봤는데 그 맛 되게 비슷한 맛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 안 먹어봤지. 왠지 그럴 것 같아. 먹어서 맛있게 먹어볼게요. 와. 맛있다. 프루치 빙수 맛. 그냥 가격 값한다. 크기가 엄청 작진 않아서. 근데 일반 아이스크림은 500원짜리, 600원짜리랑 4개 먹는 게 더 맛있어도. 그래도 아이스크림 되게 맛있다. 맛있다. 숟가락 제가 못 찾는 거에 분봉돼 있었네. 이미 다 먹었는데 이렇게 다 치울 거예요. 다음 치즈 스팸. 여기 치즈 스팸 숟가락 2,000원이라 합치면 12,000원. 식어서 맛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식어서 다 먹어가지고 식어서도 다 먹어요. 식어서도 다 먹어요. 이런 스틱이라면 이렇게 길지 않아요. 냠냠. 역시 맛있어. 티츠의 특유의 향기도 좋고 맛있어. 도대체 로세리아 최고야. 롯데리아 마니아예요. 하지만 치즈를 남고 아 머리카락이다 치우죠. 튀김만 남은 것. 예. 아, 튀김이 아니라 튀김 먹고 치즈만 남은 거 맛있어. 짭짤하고 맛있어. 기름이 좀 있어서 그렇지. 롯데리아는 치즈스틱이 최고야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 오랜만에 먹으니까 식어도 너무 맛있어. 스트링치즈가 땡기는 맛이 사먹고 싶어지는 맛. 너무 맛있다 진짜. 배고파는 살게 됐어. 너무 맛있어. 이제 행복하네. 살찌는 것만 잔뜩 먹었는데 오늘 너무 맛있다. 햄버거 남은 거 하나
건들만 같이 식었어요. 하지만 식어도 맛있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먹은데 양이 많지 않아요. 좋아하는 이유? 양파가 들어있고 치즈랑 제가 좋아하는 게 다 있거든요. 클래식 치즈 먹은가 그 이름이 그럴 거예요. 생각보다 좀 저렴한 듯 하면서 비싼 듯 하면서도 애매한데 먹어봐야지. 안에 겨자 같은 도스랑 무슨 치즈랑 너무 잘 어울려. 피클하고 찐맛있어. 제일 좋아하는 스타. 너무 맛있어. 잡채만 더 부러워요. 아무튼 너무 맛있어. 요 자리가 최고.